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은 부품 이름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따로 자가 수리하실 때 구입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느피아맨입니다. 오늘의 공구 백과사전은 바로 ACT 100SN입니다. 오늘부터 각 기계마다 정확한 부품 명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코드고요. 저는 코드입니다. 두 번째로 이 부분은 테일 커버입니다. 아래쪽 하우징이죠. 볼트는 다 아실 거니 패스할게요. 자, 이거는 아시다시피 카본 캡입니다. 이 부품은 코드 클립입니다. 코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. 이건 코드 암호입니다. 하단축에 코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안전 카바지요. 이거는 휠 와샤입니다. 휠 와샤는 고무 와샤랑 철 와샤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전선 잡아주는 것, 터미널 블록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카불입니다. 없어선 안될 부품입니다. 이 부품은 스핀들이고요. 이건 기어입니다. 상대 기어라고도 합니다. 그리고 이 부품은 프링거. 패킹 그랜드에 이 오링이 들어갑니다. 이 부품은 베어링 커버. 이 부품은 패킹 그랜드입니다. 앞쪽 헤드 커버입니다. 패킹 그랜드 안에 오일 CD 들어가고요. 베어링 6001DD입니다. 고무 커버가 들어가야 되죠. 다음 이 부품들은 절단석이나 날을 풀때 사용되는 스토퍼 아스입니다. 스토퍼 세트라고 하죠. 그 다음에 기어 커버. 이 안쪽에 보시면 니들 베어링이 들어갑니다. 니들 베어링 번호는 HK0709입니다. 아마추어 상단에 보시면 여기도 오링이 들어갑니다. 아마추어를 잡아주는 너트.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어 피니언이라고도 합니다. 그 다음 스냅링. 베어링을 잡아주는 스냅링입니다. 아마추어 상단에 들어가는 608 베어링입니다. 다음 이 부품은 이너 커버. 아마추어 하단에 베어링 커버인 루버 패킹입니다. 아마추어 하단에 626 베어링입니다. 그 다음에 아마추어 하단에 들어가는 더스트 실, 먼지 흡입을 막아줍니다. 이 부품은 회전자, 아마추어라고도 합니다.
그 다음 이 부품은 캐패스터, 캐패스터입니다. 그 다음 이 부품은 스위치입니다. 이 부품은 카본 홀더, 카본 홀더입니다. 브러쉬 홀더라고도 합니다. 그 다음 이 부품은 펜 가이드, 고정자를 고정시키거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부품은 고정자, 스테이터라고도 합니다. 몸체 하우징이죠. 하우징. 자, 오늘은 이렇게 계양 전기 그라인더 ACT100SN의 부품을 하나하나 설명드렸는데요.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은 부품 이름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이상 리페어맨이었고요. 오늘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